네, 더 리포트에 이어갈게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 분석팀에서 리포트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갈까 합니다. 오늘은 이남수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카지노 업체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맞습니다.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요즘 걱정이 굉장히 많은 섹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라는 측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카지노 섹터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구간에서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병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이게 단기에 그쳤을 경우 또는 장기로 갔을 경우에 대한 이제 전망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예, 그럴까요? 일단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카지노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카지노에서 플레이를 하는 드라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네. 게임 머니라고 하고 있는데, 요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VIP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파라다이스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GK를 한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인데. 아니요, 전체 VIP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지노 VIP. VIP들이. 그러나 그 GK라고 파라다이스의 그 비중국인들 VIP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한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는 한 30~40% 정도까지 굉장히 고성장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일본이라든가 중국,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 VIP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노출도는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VIP들이 주로 한국에 오는 패턴 같은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영업일수 내에서 VIP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거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이 폐렴이 확산이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중국인 VIP의 월 VIP 숫자가 15,000명에서 17,000명 수준 사이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 수준에 있는 VIP의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또 네.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VIP가 또 그렇죠. 한큰 축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이게 확산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카지노는 조금 더 이게 이 사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뭐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나 이게 조금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등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드라백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카지노 업종 이야기를 하면 늘 듣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방문객 수, 또뭐 드라백, 그렇죠. 또뭐 홀드유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실적 발표에서도 늘 네, 나오는 맞습니다. 단어들인데, 이게 뭔지 대충 그냥 뭐 와서 쓰는 돈인가? 요 그렇죠. 정도 감이 있습니다.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카지노 산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표를 제가 네 가지를 장표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장표를 보시면서 장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지노에는 방문객이 입장을 해서 게임을 즐겨야 돼요. 이 방문객을 한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금액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VIP,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개별 관광객이 들어오는 매스, 그리고 그 사이에 프리미엄 매스라고 해서 일정액 이상을 좀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규모별로 보면은 개별로 들어오신 개별 관광객들이 있으시고 단체로 입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에서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VIP 비중이 대략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입장객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 마케팅을 하는 포인트들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번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뭐 드라백이라든가 홀드율, 그리고 그 VIP 방문객을 모시기 위한 콤프 등 프로모션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일단 먼저 드라백을 먼저 개념을 잘 설명을 해드리면은, 고객이 카지노에 와서 게임을 위해 칩을 교환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네. 100만 원을 바꾸시면은 그 100만 원이 드라백으로 드라백. 잡히는 거죠. 사실은 이 드라백이라는 개념은 테이블 게임, 그 저희가 뭐 바카라라든가 뭐 포커, 뭐 블랙잭을 하기 네. 위해서 바꾼 금액을 의미해요. 하지만 우리가 좀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슬럼 머신을 하는 것도 일종의 드라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내에서 즐기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 구분들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국내 카지노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2,5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정도를 쓰고 가세요. 한 번에 왔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마카오나 뭐 네.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네. 규모로 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카지노, VIP 카지노 시장은 마카오나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어찌 보면 한 프리미엄 매스 수준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백을 지금 고객이 와서 드라백으로 환전을 했을 때 요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홀드율이에요. 홀드율은 뭐죠? 예, 홀드율은 뭐냐면은 카지노에서 고객이 게임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돈을 찾아가죠. 다시 칩을 다시 맡기고 네. 그 칩을 맡긴 후에 이제 현금으로 받아가는데 100만 원을 맡겨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80만 원만 찾아간다. 그럼 20만 원을 잃은 거잖아요. 카지노의 승률을 뜻합니다. 네, 카지노가 홀드로 남겨놨다. 네, 그래서 카지노의 네. 승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은 국적이라든가 카지노 게임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인 VIP가 좀 영향이 큰 것 중에 하나는 네. 방문객 숫자는 조금 작아요. 비중이 한 25%, 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네. 드라백 수준은 조금 높습니다. 즉, 객단가가 조금 높은 고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VIP들을 조금 구분을 한번 해보면 중국인 분들은 객단가가 좀 높은 분들 그리고 일본 분들 같은 경우 에버리지 평균 기타 VIP 중국의 일본 외에 있는 다른 국적 분들은 사람은 조금 많이 오긴 하지만 네. 객단가가 조금 낮다. 그래서 지금 좀 영향을 세게 받고 하네요. 있는 예, 네.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특히나 카지노 이제 게임 구성에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사실은 이걸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임의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게임의 구성을 바꾼다거나 뭐 슬롯 머신의 대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바카라든가 카드 게임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홀드율을 컨트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 게임 중에 대다수가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모든 카지노가 바카라를 많이 하는데 이건 또 중국인 관광객들 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상 뭐 이 부분들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홀드율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돼서 드라백에서 홀드율을 곱하면 카지노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드라백이 다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건 아니고 승률이라고 승률. 할 수 있는 홀드율을 그렇죠. 곱해서 이제 곱해서 매출액. 그래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국인 VIP들이 들어와서 카지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숫자는 조금 적긴 하지만 드라백 분 높고 인당 객단가가 높은데 홀드율도 어찌 보면은 이 홀드율에서 우리가 그 따져볼 수 있는 게 중국인 분들이 좀 더 게임을 잘 하시다 보니까 홀드율이 대략적으로 다른 VIP들보다는 조금 낮아요. 약간 카지노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나 이 VIP 분들을 모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네. VIP 대우를 받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숙박이라든가 항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카지노 업체들이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는 모든 카지노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VIP 고객을 모객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정캐 에이전시라든가 뭐 다이렉트 마케팅이 있는데 그 VIP와 연결된 어떤 네트워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네트워크 이 콤프를 제공함으로써 VIP 고객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콤프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모션 비용 같은 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하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카지노 회사들이 한 전년도 매출액의 한 8에서 10% 정도를 이 금액으로 쓰고 있어요. 영업비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지노의 매출이라는 건 드라백 곱하기 홀드율이라는 네, 드라백 거 네, 확실히 좀 챙겼고요. 예. 카지노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짚어봐야 할 만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VIP 내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으로는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이들이 와서 쓰는 돈의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입장에서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네. 일단은 챙겼고요. 이제 이 개념들을 가지고 투자 관점에서 카지노 산업을 볼 때 저희가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특정 국적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노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약간 스몰 카지노 개념, 카지노만 달랑 하나 있고 다른 고객들의 모객을 할 때 굉장히 좀 불리한 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복합 리조트들이 많이 생기고 네,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복합 리조트는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 신화월드,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 3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네. 있고요. 이 이후에도 지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많이 새로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복합 리조트의 신규 증설 내지는 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인바운드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어요. 2019년도에 저희 총 입국자가 한 12.8% 증가한 1730만 명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이게 가장 안 좋았던 사드 시기에는 133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인바운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그 아킬레스건으로 삼고 있는 게 VIP 중심의 구조가 너무 좀 쏠려 있다. 네. 그래서 재방문 고객에 대한 풀을 이 인바운드 고객으로 해서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구조적인 성장의 기회가 마련이 되고 복합 리조트 자체가 킬러 콘텐츠로 작용을 할 텐데 그 영종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 3개 정도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네. 예정입니다. 하나 파라다이스 시티는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스파이어 리조트인가 시저스 코리아 요 복합 리조트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리조트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예요. 인스파이어. 네. 대략적으로 파라다이스보다도 3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요 네,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받고 아마 조금 있으면 허가를 받고 내 후년 정도부터는 영업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사업 규모도 크고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한 단계 제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인스파이어 리조트라든가 시저스 코리아가 완공이 된 이후쯤에는 저희 인천공항의 확장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어떤 환승객이라든가 요게 한 7천만에서 1억 명 이상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영종도에는 카지노들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네.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복합 리조트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인바운드 숫자 네. 자체도 일단 늘어나고 있다는 거. 물론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네, 관련해서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이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닌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인스파이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담스러움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인스파이어 리조트 같은 게 미국계 뭐 모이건선이라는 카지노 업체가 네. 저희 와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마카오의 사례를 보면은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다른 사업자들한테 허가를 2000년 초에 많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SJ라는 회사가 과거에 마카오 시장을 독점을 하다가 뭐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베네치안 마카오, 윈 이런 다른 업체들이 한 5개 정도 더 뛰어들면서 마카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는 트래픽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중국인 마카오는 일단 중국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꾀할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다른 복합 리조트가 생긴다고 하면은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하기보단 오히려 시장의 파이를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오픈했을 때 뭐 오픈에 대해서 뭐 모객을 한 일시적으로 많이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거기에 왔던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 다닐 수 네.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욱더 많이 이 영종도에 있는 복합 리조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건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충분히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아마 올해 한 상반기 정도쯤에는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네, 추진하고 네. 있는 LT 카지노가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 카지노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그 그랜드 하얏트를 네. 기반으로 해서 호텔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신화월드와 이제 아마 제주도에서 빅뱅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복합 리조트가 많이 생기는 거는 카지노 산업에는 굉장히 좋은 요건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해외 업체들이 들어오면 깎아먹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일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 요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그리고 GK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우리 시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카지노 종목은 두 종목이고요. 파라다이스, GK. 파라다이스의 핵심 동력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영종도에는 복합 리조트, 그러니까 내륙이라고 치면은 가장 접근성이 쉬운 파라다이스 시티이고요.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기존에 성장 추세를 유지했던 게 17년도에 오픈하면서 매년 한 50%씩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20% 중반까지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역시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0억대를 넘어가는 수준을 보일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면은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영종도에 더 많은 클러스터가 형성, 더 강력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을 때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GKL은 서울에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산 힐튼에 하나 있고요. 강남 코엑스에 있는데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서울이죠. 그리고 남산과 강남은 또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구조적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GKL이 지난 12월에 카지노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한 510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게 2013년, 16년 가장 최호황기에 있었던 시기에 근접한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GKL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성이 커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보다 조금 더 올려서 27,000원 상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의 낙폭이 꽤 컸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의 괴리가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요거 이제 단기 이슈 지나가고 난다면 내부적인 성장이라든지 실적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인 만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남수 연구원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